팀 건강하세요. 좋아 보이시긴 한데. 그냥 나이만큼이야. 좋아 좋으시잖아. 나 이렇게 스태프들이 많은지 몰랐어. 매주 이래요? 네, 그럼요. 아니 불편하시면은 몇 사람 빠지라고 그러고. 아니 불편하시면은 몇 사람 빠지라고 그러고. 아니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시면은 몇 사람 좀 정리 좀 하죠. 아직 다 못 들어온 겁니다. 밖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 또 있어요. 저 순대 아까 바로 저거 한 거 조금 잡숴보세요. 세상에 같이 먹자. 아니요, 먹었어요, 그래. 먹었어요. 아니 스태프들도 저렇게 하면 배고파. 그래요. 늘상 배고프지. 아니 괜찮으시면 그러니까. 순대 일부러 좋아하신다고 사왔는데 조금 잡숴보세요. 잡숴보세요. 네? 진정하고 먹을게. 그러세요. 아. 아니야. 순대 안 좋아하시는데 딴 분인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요새는 먹기도 먹어. 근데 좋아하시는 건 아니야. 먹기도 먹는다는 거는 이게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거야. 근데 아니야, 우선 먹어 이거. 우선 먹어. 조금 찍어서 먹어. 우선 저 시장 하실 텐데 뭐 간식이나 괜찮아요? 안 아까 시장. 이거 먹으면 그래요. 조금 먹으면 드세요. 근데 순대는 그 현식이 아빠가 순대 사줬대며 옛날에. 사줬어. 나 잘 먹어. 왜냐면 임종찬이거든. 아버님이 김용태인가? 김용택 박사님. 맞죠? 응. 내가 별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별걸 다 하네. 우리 아버지까지 다 하네. 근데 요즘에는 어디 소위를 어떻게 하세요? 아까 얘기하던 이제 강아지들하고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외출은 뭐 많이 안 하시죠? 외출은 본래 안 하고 내려가서 잘 잤니? 그러고 이렇게 뭐 내가 내려가면 유리창에 다 이렇게 있어. 바깥에서 크니까 내 말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내 말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기다리고 아이고, 있어. 그럼 밥 주고 그다음에 이제 놀고 또 군것질 하나씩 주고 낮에 북어주고 또 5시쯤 당근 주고 저녁 7시에 저녁 주고 아주 그게 일이야. 기다려. 안 주면은 걔네들은 정말 배고픈 거 시간 딱딱 알아. 갖고 안 주면은 베란다 거기서 이렇게 기다려. 아이고 귀여워. 그러니까 안 내려가면 큰일 나. 그렇지. 아니 그리고 그 새 모이를 그래 주신다. 새 모이는 내 방 3층 베란다에 비둘기하고 참새가 기다려. 참새가 이렇게 빨리 안 주면 쫙쫙쫙쫙 해서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쌀 뿌려주면은 다 앉아서 먹어. 그러면 그 때되면 뭐 오는 거야? 언제 밥 먹으러? 지들이 얘기하나 봐. 그럼. 하지. 야 저기. 아침에 가면 저기서 밥 먹어. 걔들도 TV를 봤나 보다. 김혜자 선생님 집에 있어. 거기는 아침에 저 가자 가자. 쫙쫙쫙쫙. 유명한 분이 산다. 아 유명한 건 모르고 저기 가면 뭐 줘 그거. 쟤들끼리 소통하는 게 있겠지. 요 며칠 전에도 언니 방송 봤는데 그 동네 어떤 과수들이 막 남편한테 수박을 막 이렇게 씨를 다 발라주고 막 이걸 이렇게 언니가 보고 회장님한테 잘하려고 로션 바르고 막 이렇게 해다가 회장님이 무슨 냄새야? 막 이러고 이런 거 봤었어. 그런 게 있었구나. 있었어. 워낙에 회차가 많으니까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난 자꾸 다 까먹어. 아니 언니. 다 다 잊어버려요. 나는 꼭 봐요 요새. 아 보고 싶은 거 봐. 한 시간 다 봐. 이렇게 보다가 잠. 난 잘 안 봐. 왜? 아, 미안해. 왜? 몰라. 아이고 모르지. 언니 한번 봐.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 아니야 막 돌리다 보면 꼭 해. 난 텔레비를 막 안 돌려. 하나만. 어떻게 하면 좋아. 언니 돌리다 보면 꼭 해 밤에. 언제? 그 나오는데 그 문자라도 보내드려. 확인하면 지금 한다 그러면 한다고 그러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불암형님도 한번 갑자기 개인아 빨리 그저 250번 한번 봐라. 아이 자식 너 주인공인데. 그게 들어왔어요. 나오더라고. 250번 됐어? 예, 예. 언니. 아니 900번도 있어? 900번도 980번 980번도 있어. 어떻게 하면 돼? 999도 있잖아. 990번. 오늘 언니 괜찮아요. 오늘 가셔갖고 한번 다 해봐. 아 그렇게. 아니 아직도 해봐. 채널 이거 돌리는 거야 집에? 리모컨이 아니, 아니고. 리모컨. 아니 지금 손으로 계속 이러니까. 아니 나 한번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계속 이렇게 잖아 채널 돌리는 거 아니야?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 다 해봐. 이거 눌러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좀 개그.
왔다고. 이리 오라고. 알았어. 굽박하지 마. 야, 너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네? 이리 오라고 하는 소리가 좀 커졌는데. 야, 우리 엄마가 왔는데 네 목소리가 커지냐? 이상하다. 느낌 희한하네. 보통은 반대로 보시죠. 아니, 내 취향인데 왜 그러지? 난 일주일 동안에 좋아하는 웃음소리를 못 들으니까는 귀가 조용해. 선생님 좋죠? 사는 거 같죠? 어. 우와, 멋지다. 그것도 돌릴 줄 알아?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니, 길들이고 계시는 거야? 교육 중. 교육 중. 어, 훈육 중. 우리 일용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봐봐. 나 칼질 잘하지? 오, 잘하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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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금방 따라해. 아이고, 우리 하나 잘한다. 작품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몰랐더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 되게 죄송하더라고. 너 죄송해서 울었구나. 아니 뭐가 왜 그런지 진짜 울컥하더라고. 반가워. 어머, 눈물이 나네. 왜 그러죠? 왜 눈물이 흘려버리지? 다 울었어. 다 울었어. 어, 이상하다. 이상해. TV에서 그래, 보는데도 왜 그러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류가 없었어도 오빠 전원일기라는 연결고리가 계속 있었나 봐. 그럼.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많이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있었던 건데. 아니 그리고 이렇게 뵙고 내가 선생님한테 내가 이렇게 허그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가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그치? 아니, 나도 깜짝 놀랐어. 어머, 제가? 덥석 않길래 어, 번죽도 좋다. 이랬어. 뭐 하나 번죽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니, 나도 내가 놀랬다니까 그러는 나한테? 그리워하고 있었나? 어머니 대해서?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러니까. 아유, 진짜. 불암형하고는 22년 살면서 어땠어요? 최불암 씨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고 뭐 다 알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22년을 살았으니까. 굉장히 나는 그 사람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좋은 배우죠. 정말, 예, 배우. 정말 연기. 좋은 배우예요. 난 그 사람한테 연기를 참 많이 배웠어요. 어, 그리고 또 많이 했어. KBS에서도 부부 역할도 했잖아. 연극에서도 많이 연극에서도 했어. 연극에서. 했어. 그리고 동료기도 하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어. 나는 연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참 많이 연기를 알려 선생님 같았어요. 김혜자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많이 가르쳐주고 정말 그래. 스승 같았어. 코 많이 굴지? 코도 많이 굴고. 과거를 느껴봐. 명진 아버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할 때도 지적을 잘 해줬잖아. 어, 그럼. 후배들한테 리딩하고 나서 부족한 거 채워주고. 연출보다 연출 같은 맞아, 사람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왜 그분 연기 안 해? 글쎄, 그건 모르죠, 뭐. 나 이상해. 외국에서는 나이 든 배우가 얼마나 근사하게 연기해. 나 왜 연기 안 하는지 아까워요, 그 사람. 왜 연기를 안 하시냐고. 아유, 그래도 하셔야 이순재 선생님도 하시는데. 이상해. 옛날에 이래 집행이 짓고 이렇게 가는 건데 나무잎이 많이 깔려있대요. 그러면 나무잎 속에다가 커닝 페이퍼를 이렇게 띄잖아. 그거 어떻게 봐? 그러면 집행을 이렇게 흔들면서
참 머리도 좋아요. 어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가면서 컨닝하는 거는 이렇게 이파리 치우면서 이렇게 보고 치면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워. 그 사람 왜 연기 안 할까? 그렇게 연기 잘하는 사람 없어요. 네, 맞아요. 22년간 살을 부대끼며 가족으로 살았는데 굉장히 저 그런 말 할 줄 모르는데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보면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그리운 게 아니고 그리운 사람 만나는 거. 네. 근데 진짜 같이 드라마 했던 사람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전원일기가 그만큼 역사가 길어서 그럼요. 그래. 그렇지. 못하지. 못하지 이런 얘기 할 수 어디서 우리가 드라마 아무리 시청률이 60%, 70% 나와도 이렇게 모여서 해요. 북해신이 이런데 여행 갔을 때도 또 재밌었잖아. 거기 추억이 있잖아. 그 사진들 보면은 그 해전 옆에서 제가 그 수영 팬티 입고 쇄도 복싱하고 그 사진이 있는데 맞아. 제가 건강했었던 거 지금도 좀 많이 건강을 좀 찾았는데 안 변했죠. 네? 안 변했어. 모습도 얼굴도 별로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저기 전원일기 하면서 김장 이런 거 할 때 참 그 연습 많이 하셨죠? 연습했죠. 연기 말고 언니는 네. 아무것도 몰라. 서울 출신이고 그걸 모르니까 막 물어봤어. 모르시더라고. 잘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콩나물 다듬는 거 이런 아니 고구마 쓴 껍데기 까는 걸 거꾸로 까시더라고. 나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언니 이거 아니에요. 얘가 다 가서 나는 시골에서 살았어. 난 진짜 서울 깍쟁이라 몰라. 아주 서울이지. 회원동 아니야. 수면 맞아. 중구 회원동이야. 중구 회원동. 그 남대문 교회. 맞아. 근데 박은수 씨 어디 아팠어?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 예. 굉장히 새까맣고 단단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변하고 뭐 다 그렇게 되죠.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힘든 일도 겪고 본의 아니게 마음 고생하고 그러면은 그런 게 그래요.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 보이고 소위 동네 청년들의 리더였어. 그렇지 리더지. 그러니까 뭐 바른 소리 잘하고 지금은 너무 얌전하네. 이제 좋아지고 있어. 지금도 꼭 좋아. 전혀보다 훨씬 좋아졌어. 좋아야지 그럼. 그러면요. 기운내요. 그럼요. 물론이죠. 파이팅. 물론이죠. 아직 그렇게 기운 없을 나이 아니야. 그럼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이계인 씨는 진짜 변함없다. 아유 많이 늙었어요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70이 넘었죠. 어떤 말씀을 드리는데 70 넘었어? 그럼요. 그럼요. 7학년 2반이야. 아직도 그때 같아. 그렇죠. 그때 같아. 고두심. 결혼 안 했어? 했지? 네. 뭐 지금 있어요. 네. 당연하죠.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뭘. 근데 네. 변함이 없다. 별로. 별로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순수해서 그래. 아니요. 조금 철없고 애 같고. 그리고 나는 이계인 씨가요. 맨날 복싱하는 흉내 내고 이랬는데 어느 날 닭을 키워서 달걀을 갖고 어머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아니야 변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본성이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중간에 조금 거친 신용을 했어. 그러고 싶었나 봐. 반항한 인생에 반항하고 싶은 거. 그런데 닭 키우고 달걀 갖고 와서 나 이 사람 간다며 울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본 모습이 저거구나 하고. 네. 저는 또 다르잖아요. 선배님 여러분들하고 제가 입장이. 근데 제가 저런 일기를 하면서 제가 물론 중간에 고만도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지만 큰일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어디 가서 탤런트실 앉아서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팀에서는 막 혜자 언니 붙들고 얘기하고 싶고 수미 언니 붙들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좀 은수 형한테도 뭐 용근 형님 막 이렇게 애기였지 뭐 자기. 아니 네. 세상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 개인으로서는 진짜 다시 한번 살아난 것 같은. 맞아. 그때 세상 떠나려고 그랬어요 저요. 뭐 극단적인 생활 누구나 다 뭐하지만 아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두심이도 물론 친구 그래. 두심이도 그랬고. 맞아. 제가 그 신혼 때 아픔이 너무 아프잖아. 맞아. 그래서 좀 집 바깥에 좀 나오라고 끄집어내고 눈물로 그냥 지 혼자서 끙끙 앓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니. 왜 안 그렇겠어. 그 충격이. 정말 그 힘이 저한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맞아. 울퉁불퉁했어. MMA? 옛날 생각하니까 또 혜자 언니 보니까 그 감정이 되살아나서 힘들 때 울퉁불퉁했어. 그럼요. 얼마나 들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나쁜 생각도 했었잖아 그 당시. 정말 뭐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나 뭐 하여튼 간에 뭐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한 거야 그 당시는. 아 그때 나 진짜 이 개인씨 불쌍했어. 그럼 얼마나 뭐 어디 의지할 때도 누가고 의논을 하겠어요. 그럼 맨날 그러고 자기 권투 선수 같았어. 그럼. 아유 가엾어라. 울지 마. 지금도 이렇게 무슨 일이 생각하고 그러면은 야, 난 진짜 스스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엄마가 오셔서 정말 엄마 같으니까 이 눈물 흘리는 거야. 얘도 강한 친구인데 그래도 옛날 생각나고 이러니까 눈물 나는 거지. 예, 좀 그런 거 같아요. 예. 맨날 권투하는 흉내내. 권투, 낚시 뭐 아주 뭐 워낙 좋아했지. 마음 달래는 거지 낚시도. 순수한 사람이야 이게. 맞아요. 그래갖고 상처도 많이 받고 겉으로 많이 받았지. 그랬지. 네, 참 그때 부심이. 맞아. 예. 부심이도 많이 힘이 됐지. 뭐 아래 우층 살았으니까 온열에. 그러니까 더 가까운데 그 두심이가 네. 나이 어렸어도 굉장히 속이 찬 사람이야. 네. 우젓하고. 네. 그럼 네. 두심이 보고 싶다. 네. 언니. 언니가 좋아하는 시. 셸리 프리덤의 금강꽃병. 얘는 병력도 좋아. 언니 그 시 지금 읽을 수 있지? 부채가 닿아서 금이 간 것 살짝 스쳤을 뿐이겠지. 아무런 소리도 나진 않았으니까. 그 시를 난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부채가 닿아서 금이 갔겠어. 참 시인들은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데. 언니 끝에 건드리지 마라 금이 갔으니. 손대지 말라 금이 갔으니. 얘는 참 기억력 좋다. 언니가 그 시를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 시를 좋아했어. 작가까지 외장 독일 작가. 셸리 프리덤. 참 기억력 좋다. 혜자 언니 다운 그 혜자 언니 모습이었어 그게. 22년간 살을 부대끼며 가족으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꾸 낯설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 가족들을 만나는 게 좋지.